한국에서 가장 쉽게 영어를 가르쳐드립니다. 저는 세강 선생님 에임입니다. 자, 오늘은 주제로 배우는 단어장 제 10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부엌에서 보는 물건 편의입니다. 자, 부엌에서 보는 물건 중에서도 이렇게 조리도구와 같은 자재부러한 거 말고 우선 큼직큼직한 가전제품들을 비롯한 큼직큼직한 것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제일 먼저 나오는 찬장이 있습니다. 찬장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벽에 달려가지고 이제 물건을 수납하는 곳이 이제 찬장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스타일은 영어에서는 무조건 캐비넷이라고 불러요. 캐비넷. 자, 이런 캐비넷도 부엌에도 있지만 또 어디도 또 있지요? 부엌 말고 화장실에도 보면 수건 넣는데 이렇게 문 열어서 넣는 데 있잖아요. 그것도 캐비넷이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는 것은 캐비넷이 되겠고요. 이런 모양의 형태들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화장실 같은 곳에다가 그 캐비넷 안에 약을 넣어두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는 그 캐비넷을 이제 메디슨 캐비넷 이런 식으로 붙여서 부르기도 하지요. 어쨌든 이런 스타일로 생긴 가구를 캐비넷이라고 한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선반은 이제 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죠? 선반 영어로 shelf. shelf고요. 스펠링이 이렇게 생겼어요. 자, 접시꽂이. 접시꽂이 같이 이런 식으로 뭔가 물건들을 착착착착 진열해 놓거나 이렇게 착착착 걸어 놓거나 이런 거리대 같은 게 쭉 있는 스타일을 rack이라고 하거든요. rack. 그래서 수건도 이렇게 걸어 놓는, 이렇게 쭉 걸어 놓는 걸 이제 tower rack이라고 하듯이 접시를 올려 놓는 rack이기 때문에 dish rack이라고 합니다. 또는 옷가게 같은 데 갔을 때 옷 이렇게 착착착 걸어 놓잖아요. 거기도 rack이고요. 자, 이거는 다 아시죠? 냉장고. refrigerator인데 발음도 어렵고 스펠링도 되게 복잡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좀 발음이 좀 힘들다. 나는 그래서 냉장고 얘기만 하면 조금 발음 때문에 두려워진다. 그러면은 더 짧은 버전이 있습니다. fridge라고 하셔도 되고요. refrigerator라고 하셔도 되고 fridge라고 하셔도 되고 둘 중에 아무거나 하셔도 다 알아들을 수 있고요. 자, 냉장고 중에서도 특히 물건을 꽝꽝 얼리는, 음식을 꽝꽝 얼리는 냉동고는 freezer라고 합니다. freezer. freezer 단독으로 나온 것도 있지만 요새는 냉장고 안에 다 붙어 있잖아요. 그죠? freezer. 자, 그 다음에 믹서기를 보시면, 자, 요렇게 생긴 믹서기는 blender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긴 믹서기에 이제 음식을 넣게 되면 음식이 거의 이제 죽처럼, 그러니까 liquid처럼, 액체처럼 이제 완전히 갈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주스를 만들거나 그럴 때 뭐 바나나 넣고 우유 넣고 이런 것도 다 여기서 이 블렌더에서 갈아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똑같은 믹서기, 저는 얘를 믹서기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믹서기인데 한국말로 표기하면 그림이 좀 다르죠. 얘는 어떤 기능이 있느냐면 방금 전에 보셨던 그 믹서기는 완전 물건을 죽처럼 갈아주는 반면 얘 같은 경우 이제 잘게 다져주는 거잖아요. 뭐 양파를 넣으면 양파가 정말 잘게 다져지는 그런 용도로 쓰는 믹서기는 food processor라고 부릅니다. food processor라고 부르고요. 전자레인지는 아시는 분 좀 있을 것 같은데 microwave 또는 microwave oven, 오븐을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는데 이제 microwave 같은 경우는 요 단어 자체가 동작도 될 수 있어요. 동작으로 하면, 즉 동사로 하면 무슨 뜻이 되냐면 전자레인지 좀 전자레인지를 돌리다죠. 전자레인지를 돌리다. 제가 언제 이제 이 단어를 좀 썼었냐면 제가 아기가 좀 어렸을 때 나름 챙겨간다고 분유를 다 챙겨가지만 가끔 물이 똑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뜻한 물을 받아야 되는데 물이 똑 떨어지는 경우에 이제 어떻게 했느냐, 맥도날드 같은 데 가서 이제 햄버거를 하나 시켜놔요. 그래서 제가 먹고 생수병에다가 물을 좀 넣어가지고 우유병에 넣어서 얘 조금만 한 20초만 데워주시겠어요 하고 자주 부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자, 그렇게 할 때 Could you microwave it this? 또는 뭐 이 우유 뭐 데우고 싶은 거를 바로 microwave 뒤에 넣으시고요. For 20 seconds 20초 동안만 좀 돌려주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죠. 동작으로도 쓰인다는 거. 자, 싱크대 조리대를 보시겠습니다. 어느 파트냐면 요 파트를 말하는 것이에요. 요 파트는 영어로 싱크가 아니에요, 여기가. 싱크는 요 물 빠지는 요 파트가 싱크예요. 근데 요 싱크는 키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화장실에도 있죠. 예, 세수하는데. 자, 그런데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요 파트입니다. 얘는 뭐라고 하느냐? 바로 카운터라고 부릅니다. 카운터. 카운터, 조리하는 조리대요. 자, 도마는 자르는 판때기라고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말 그대로 커팅 볼드가 되겠습니다. 커팅 볼드. 자, 바가지요. 바가지는 영어로
막 우리 바가지에 뭐 해요? 막 묻히잖아요. 나물 같은 거 묻히고. 그래서 믹싱 볼 되겠습니다. 믹싱 볼. 자, 냄비는 영어로 아시는 분도 많을 것 같은데, 냄비는 영어로 pot 되겠습니다. pot. pot 위에 있는 뚜껑은 이제 lid죠, lid. 그리고 pot이고요. 그 다음에 주전자는 kettle이 되겠습니다. kettle. kettle. 자, 말이 나와서 말인데, 냄비 말고 이제 후라이팬 같은 경우를 볼게요. 후라이팬은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제가 안 해놔서 오늘은 후라이팬은, 자, 그거는 프라이를 하는 팬이라 그래서 프라잉팬이라고 부르면 되는 것이죠. 프라잉팬. 프라이팬이 아니라 프라잉팬이에요. 자, 가스레인지를 보시겠습니다. 가스레인지는 영어로 가스레인지가 아니고요. 가스레인지가 아니라 스토브예요. 완전 다르게 생겼어요. 스토브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되겠고요. 자, 요 다음에 나오는 그 영상들을 보시면서 내가 방금 전에 했던 그림이랑 뜻을 보고서 다할수 있는지, 내가 영어로 뱉을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자가 테스트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abinet. Shelf. Dish rack. Refrigerator. Freezer. Blender. Food processor. Microwave. Counter. Cutting board. Mixing bowl. Pot. Kettle. Stove.